새벽동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계 시즌에 열심히 연습하고 계세요. 공도 딱 맞히려고 노력하고 막 탑핑 뒷땅 다 나요. 그러면서 똑바로 가면 좋고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본질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병옥 골프랩 채널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골프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의 깊은 내용,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요, 모두 멤버십 영상에 차근차근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골프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는 목적은 이 공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골프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공을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나는 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렇게 쳐서 보내주는 거라면 쉬울 텐데,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최선책이 없다면 차선책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공을 골프채로 치는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 항상 내 몸의 정면이 보내고자 하는 쪽을 쳐다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을 치기 위해서 채를 들죠. 백스윙이라고 하는데 들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내가 보내려고 했을 때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면 내 몸과 손에 싱크가 맞지가 않는 거죠. 아직 동기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고, 아 저쪽으로 쳐야 지금 골프채 이 페이스면이 어떻게 돼 있으니까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의식 없이 그냥 공만 두드리고 있는 이 연습보다는 훨씬 더 방향성과 그리고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습이 습관이 되면 실전에 갔을 때도 계속 보내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고 채를 들고 그쪽으로 보내주려고 노력하고, 처음엔 엉성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피니시까지 멋지게 잡으면 멋있는 스윙까지도 갖게 될 수 있는 선물이 여러분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백스윙, 다운스윙 다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세요. 그런데 백스윙을 들고 어디로 칠지를 보면서 내 몸의 정면이 아이고 그쪽으로 어떻게든 보려고 노력해야지 라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날을 훨씬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옥선생의 생각입니다. 아셨죠? 새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골프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옥스윙몰 1644-465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장 저렴한 것도 좋으니까 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구할 수 없는 최저 금액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스펙까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리뷰하는 제품 중에서 딱 골라서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옥스윙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